두 사람 다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성인병이 생겼어요. 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대로 되고. 제가 생각하기엔 말입니다. 지금 운동도 열심히 하고 먹는 식습관도 챙겼는데 전혀 비타민 음식이 들어간 영양소가 들어간 음식을 섭취를 하지 않았어요. 네. 비타민.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운동을 할 때도 비타민이 들어가지 혈액순환이 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분은 비타민을 빼놓으신 거죠. 정답은 과일을 안 먹어서! 죄송합니다. 물론 뭐 짜게 먹지 않는 습관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밀가루를 너무 과다 섭취한 것 같아요. 밀가루. 오, 맞아요. 네, 쿠키 같은 것도 사실 그게 주성분이 뭐겠습니까? 과자. 밀가루 아닙니까? 네. 그렇죠. 맞는 것 같아요. 제 주위에 예, 예. 고지혈증이 한 명 있는데 네. 밀가루를 절대 못 먹게 하거든요. 아, 경비 씨가? 예. 아니에요. 그분은 건강합니다. 예. 예. 또 맞출 것 같은데. 또 이번 문제까지 맞추나요? 2004년에 개그맨 한 명 제대로 뽑았는 걸요. 왜 여기 놔둬요 계속 그런 사람을. 이거 좋아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있어요. 어머 세상에. 아니 근데 자 좋습니다. 정답은요 밀가루 과다 섭취 때문이다. 아시죠? 아이고 박사님 잘생기신 박사님 힌트를 한번 받아보죠. 힌트는 소금이 몸에 안 좋은 건 다 아시죠? 네. 근데 소금이 두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거는 소금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 좀 뭐라고 뭐 짠데도 있나 봐. 저희를 너무 높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중에 성분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금이 NaCl은 맞아요? 예. 네. 맞죠? 염화나트륨. 네. 염소 나트륨. 아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게 어딘지 모르겠어. 근데 그다음에 아는 게 힘이네요. 예. 저런 불안병 같은 사람이 다 있나? 염화 나트륨이죠. 예. 소금을 안 먹고 여러 가지 음식들을 고를 때 이 성분표를 보면 염화 나트륨, 염화 나트륨, 염화는 제꼈지만 나트륨이 남아 있는데. 과자 봉지 같은 데 보면 나트륨 몇 퍼센트라고 써 있어요. 염! 염점. 이 소금은 염을 떼어버리죠. 염. 예. 염을 떼었지만 모든 뭐 라면에도 나트륨이 들어있고 이 과자 만드는 재료도 나트륨. 많은 성분들이 이 나트륨이 또 이 성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염이 안 들어가니까 얼씨구나고 먹었는데 그 나트륨이 쌓이고 쌓여서 염을 누른 거죠. 예. 나트륨이 염을 뛰어넘은 거야. 충분히 춤을 짤 수 있거든요. 정답은 나트륨 성분을 예, 강가한 거죠. 소금이랑 따로 본 거예요. 하지만 나트륨에도 짠 성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와 이 어머니께서 예, 뒷목을 잡으신 거예요. 정답은 나트륨! 아! 정답은 소금 외에 다른 소금 속에 들어있는 나트륨을 과다하게 섭취했기 때문입니다. 흔히 나트륨을 소금과 똑같은 성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금은 나트륨과 염소가 결합한 형태인 NaCl로 소금 안에 들어있는 나트륨의 비율은 약 40% 정도. 즉 1g의 소금에는 약 0.4g의 나트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 안에서 수분의 평형이나 산과 알칼리의 평형을 유지시키는 등 여러 조절 기능을 하는 미네랄의 일종으로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식품으로 섭취해야 하는데 하지만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피로나 수면 장애, 부종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혈관 속에서 수분을 끌어들여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위암, 심장병 등을 일으킬 위험이 높아진다는 사실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으시죠? 또한 성장기 어린이들에게는 과도한 나트륨이 뼈의 골밀도를 낮아지게 해 정상적인 성장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앞서 본 첫 번째 사례 미화 씨의 경우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소금의 섭취는 줄였지만
쿠키나 피로 회복제 성분 중에 나트륨이 들어있는 걸 모르고 자주 많은 양을 먹었기 때문에 나트륨 과다로 혈압이 높아졌고, 두 번째 사례의 승부 역시 패스트푸드는 멀리했지만 쿠키와 아이스크림에 들어있는 나트륨 성분을 모르고 과다하게 섭취한 탓에 고지혈증 증세를 보이게 된 것은 물론 뼈가 약해져 성장이 더뎌진 것입니다. 최근 짜게 먹는 습관이 건강에 나쁘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나트륨의 양을 줄인 저염도 소금이 나오는가 하면, 많은 이들이 소금의 양을 줄이고 되도록 싱겁게 먹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지만 나트륨이 소금뿐 아니라 여러 가지 성분 속에 들어있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과다하게 먹게 되는 것이 문제. 자, 그럼 지금부터 나트륨이 어디에 숨어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아이들이 간식으로 즐겨 먹는 케이크나 쿠키 속에 들어가는 베이킹 파우더. 아, 빵 만들 때 들어가. 베이킹 파우더는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성질이 있어 부드러운 케이크나 쿠키, 과자와 같은 스낵을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데, 이것의 주성분은 탄산수소 나트륨으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소금 속에 들어있는 것과 같은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두 번째는 흔히 화학주미료 MSG로 더 많이 알려진 L글루탐산 나트륨으로, 이곳에도 역시 나트륨이 들어있는데, 최근에는 유해성 논란으로 인해 사용이 크게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다양한 음식 조리에 쓰이고 있습니다. 나트륨이 들어있는 세 번째 성분은 산도 조절제로, 씹을 때 쫄깃한 느낌을 주고 식품이 변질되거나 변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묵이나 게맛살, 햄, 소시지 등에 주로 쓰이는데, 이것의 성분 중 하나가 바로 나트륨이 들어있는 인산염이며, 또한 아이스크림의 점성을 높이고 부드럽게 하기 위해 들어가는 알기산 나트륨이나 카제인 나트륨 역시 나트륨의 일종으로, 이러한 식품을 먹는 것만으로도 나트륨을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음료의 보존을 위해 사용되는 안식향산 나트륨. 갈수록 쓰임이 점점 줄어들고는 있지만 일부 음료수나 자양강장제에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어 마실 때 나트륨도 함께 흡수되는데, 때문에 소금의 섭취를 줄이고 나트륨 함량이 낮은 식품을 고른다 하더라도 이러한 식품 첨가물을 통해 생각보다 많은 양의 나트륨을 섭취할 수 있다는 사실. 이처럼 실제 짠맛이 강한 햄버거나 도넛 외에 상대적으로 단맛이 더 많이 느껴지는 아이스크림이나 과일 주스, 자양강장제 등에도 꽤 많은 양의 나트륨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햄맛에는 단맛을, 그 단맛 등 다른 맛을 증가시켜서 미각으로 느끼게 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 이것을 대비 효과라고 합니다. 과일의 단맛을 더 강하게 느끼기 위해 약간의 소금을 뿌리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나트륨이 들어있는 경우와 들어있지 않은 경우 단맛을 느끼는 정도가 얼마나 다른지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먼저 똑같은 양의 탄산음료를 두 그룹의 동일한 크기의 컵에 따른 후, 1번 그룹의 컵에는 약간의 소금을 넣고, 2번 그룹의 컵에는 소금을 넣지 않도록 합니다. 자, 이제 5명의 남녀 실험자들을 들어오게 하고 각자 1번과 2번의 컵에 든 탄산음료를 번갈아 시험한 후 맛의 차이를 구분해 보도록 하는데, 첫 번째 여성 실험자, 신중하게 각 컵에 담긴 음료의 맛을 음미해 봅니다. 어떤 사이다로 마시세요? 왜 1번 사이다가 맛있게 느껴지세요? 1번 사이다가 조금...